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로 생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전에는 11대 중과실이었습니다. 원래는 8대 중과실, 나중에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지금은 12대 중과실인데요. 이 중과실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웬만한 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또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소권이 없죠. 하지만 이거는 꼭 지켰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지켰느냐.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1982년도인데요. 벌써 만 3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8대 중과실이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신호위반하면 안 되죠.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다니는데 거기를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죠. 과속하면 안 되죠. 과속이라는 것은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우면허 운전하면 안 되죠. 기차가 다니는 철길 건널목 그냥 쑥쑥 지나다니면 안 되죠. 또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추월하면 안 되는데 교차로에서도 추월하면 안 돼요. 추월하지 말아야 될 때서 왜 추월했느냐. 추월과 관련된 추월 금지 이렇게 8가지로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에 사람이 떨어져요. 버스 문을 안 닫고 다닙니다. 버스 문을 닫고 다녀라. 버스 문을 닫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지면, 승객이 떨어지면 그것도 처벌하겠다. 즉 개문발차,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또 하나가 차는 차도로 가야 되는데 왜 인도로 올라갔고 편안하게 가는 보행자를 다치겠느냐? 이건 안 되겠다. 보도 침범 사고. 우리는 보통 인도 침범 사고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가 들어가서 10대 중과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가 들어갔어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날 때 왜 조심하지 않느냐? 학교와 초등학교, 또 유치원 앞 그런 곳을 지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해서 스쿨존이라고 그러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11가지였었는데 최근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가는 트럭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커다란 돌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커다란 쇳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떨어져서 뒤에 오는 차 또는 건너편에 이게 내렸다가 텅 튕기면서 중앙분리대 건너갖고 중앙선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차, 그 차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창을 때리면서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건 안 되겠다. 트럭에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가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묶어야지 왜 제대로 묶지 않았느냐. 또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싣고 다니는 차 위에 덮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덮개를 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멩이도 이게 나르면은 흉기가 될 수 있죠. 도로교통법에는 화물,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제대로 씌우거나 아니면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묶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25톤 트럭이 12톤에 되는 커다란 석재, 바위 덩어리죠. 바위 덩어리를 싣고 가다가 앞에 노란불 켜지는데 얼른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하려고 휘청하다가 그 12톤짜리 커다란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1톤 트럭 운전자를 때렸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는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작년 2017년 12월 3일부터 한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화물을 떨어뜨리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것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승객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원래 있었어요. 10대 중과실에. 지금은 화물 떨어지면 안 된다. 화물.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커버를 제대로 씌우거나 또는 제대로 묶거나.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갑자기 앞에 가는 차에서 어떤 물건이 툭 떨어지면 뒤에 오는 차는 그게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그런 날벼락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처벌이 너무 미약해요.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는데요. 그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그걸 끝났습니다. 사망사고는 처벌했지만 부상사고는 처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부상사고도 다 처벌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 안 났을 때, 사고 안 났을 때는 너무나 처벌이 가벼워요. 처벌은 4톤까지는 불과 범칙금 4만 원. 4톤을 초과하는 그런 차는 범칙금 5만 원. 너무 싸죠. 갑작스럽게 커다란 바위가 떨어지거나 쇳덩어리가 떨어지거나 너무나 위험합니다. 벌점도 15점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화물이 떨어져서 위험을 야기시켰을 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처벌을 10배, 20배로 더 높여야만 옳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큰 트럭 갈 때요, 트럭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트럭에 바짝 가다가는 혹시 거기서 뭔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처벌 여부를 떠나서 뒤에 따라온 차가 나의 가족 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묶지 않아서 뭔가 떨어져갖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족 또는 나와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 키포인트는 승용차는 차 문을 잘 닫아서 승객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화물차는 커버를 제대로 씌우든가 아니면 물건을 꽉 묶어서 그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꽉 묶지 않아서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12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